사실 통장 요정으로서 이게 정말 부드럽게 열려요. 아주 추천드립니다. 쏙 들어맞는 게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큰 단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오늘은 저 이 뷰티 유튜버 마롱이 이 아이패드 4개월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아이패드를 살지 말지 또 고민이 엄청 시작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삼성 핸드폰만 써왔던 진짜 삼성 러버로서 이 아이패드는 어땠는지 솔직하게 장단점이랑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문의가 정말 많았던 저의 아이패드 액세서리 정보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 스펙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저는 이거를 교육 할인을 받아서 애플펜슬 2세대까지 같이 128만 4천원에 그리고 필름이랑 케이스는 47,600원, 파우치는 13,000원 정도, 블루투스 키보드는 29,890원, 그리고 전에 타오바오 화월에서 보여드렸던 요 애플펜슬 케이스나 이런 펜촉 팁, 뭐 변환 젠더 이런 것들은 한 5,0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대략 한 14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애플 정품 스마트 폴리오나 키보드나 이런 다른 부가적인 거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가 들었고 뭐 다 애플로 맞추시려면은 15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사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 노트북과 데스크탑이 있었고 학교 다닐 때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패드병에 걸렸다 막 이게 너무 사고 싶다라고 할 때 오히려 저는 말리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갑자기 아이패드병에 걸려버린 거죠. 감사하게도 둘째 이모께서 졸업 선물로 아이패드를 사주신다고 하셨고 이왕 사는 거 중고 말고 새 걸로 그리고 가장 좋은 스펙으로 사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겟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이패드로 서치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원래는 뷰티 유튜버거든요. 제가 IT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제품 스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쓰는 어플이랑 활용법을 보여드릴게요. 뭐 사진, 금융, 쇼핑 이런 식으로 서랍을 만들어서 보관 중이고 이 앞에다가는 가장 잘 쓰는 것들을 빼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전 아이패드 이퀄 이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아이패드 사용량의 한 80%는 이 어플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굿노트. 사실 굿노트는 정말 아이패드 살짝만 알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스케줄 정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영상 업로드나 촬영 일정 그리고 알바 스케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보통 매주 스케줄이 고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한 번에 확 옮길 수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완성을 못했으면 이렇게 딱 따가지고 옆날로 옮기기도 하고 너무 편집이 자유자재여가지고 스케줄 관리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월간 계획표처럼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이거랑 짝꿍으로 다이어리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다꾸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뭐 사진 같은 거를 바로 찍자마자 이렇게 옮겨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날엔 좀 꾸며주기도 하고 저는 그냥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보다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걸로 저는 스페인어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어를 여기다가 노트를 써가지고 다시 보고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서 복습하고 형광펜만 따로 지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컬러리스트 공부도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1단원도 안 했네요. 그리고 코디나 이런 것도 제가 영상 기획했을 때 같이 썼던 건데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막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학원에서 입시반 아이들 그림 사진 찍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리해놓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노타빌리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는 강의를 많이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시라면 굳이 깔지 않아도 되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스페인어 과외를 할 때 쓰고 있는데 노타빌리티만의 특별한 장점이 녹음을 해놓으면 필기를 눌렀을 때 그 부분의 녹음 파일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누른 부분에 해당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복습할 때 다시 들으면서 하기에 너무 좋고요. 대학생분들이 강의 들을 때 필기 놓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완해줄 수 있는 어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플의 활용도나 이런 구성 같은 게 확실히 굿노트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과외할 때만 쓰는데 혹시 이 노타빌리티 잘 쓰는 법도 아시는 분들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다가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미대생이잖아요. 또 미대생은 프로크리에이트다. 이거는 약간 공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는 안 썼습니다.
저는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을 구독 중이기 때문에 그냥 어도비 스케치랑 어도비 프레스코를 깔아가지고 쓰고 있고요. 어도비도 결제 안 하고 쓰신다면 메디방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약간 웹툰 그리는데 최적화된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무료 어플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많이 그렸어야 하는 건데 제가 그림을 잘 안 그렸네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블루밍을 이렇게 카피 중이었었고 그냥 캡처 사진 보고 그렸던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대충 그렸지만 뭐 제품 정보나 색조합, 스타일링 같은 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어요. 뭐 프로크리에이트 쓰는 친구들은 프로크리에이트가 찐이다, 그게 최고다 라고 하는데 저는 뭐 프레스코나 어도비 스케치나 메디방 페인트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거창한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도서관 어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살짝 추천하기가 민망하네요. 책을 아직 완독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교보 전자도서관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대학교마다 이렇게 연동이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월결제를 안 하더라도 이 전자도서관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졸업 유예를 해서 다행히 쓸 수 있더라고요. 졸업하면 못 쓰는 건가? 여기에 생각보다 꽤 많은 도서들이 있기는 한데 좀 인기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여 중이고 그 대기 중인 순번들도 굉장히 넘쳐나기는 합니다. 근데 책의 가짓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독서광이신 분들은 원하는 책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잘 쓰는 어플이 픽스아트. 요거는 제가 셀카 포토샵 할 때 사용하는 어플인데요. 원래 제가 갤럭시 노트만 계속 썼었잖아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가 고장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폰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때마침 아이패드가 생겨가지고 이 아이패드로 포토샵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이게 약간 어도비 포토샵의 축소판? 좀 더 대중화된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트나 펜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정밀하게 포토샵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추천드립니다. 슬기꾼의 삶이랄까요? 인스타 팔로우 좋아요. 그리고 약간 떼놓을 수 없는 요 라인들이 있어요.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얘네들은 저의 집안일 메이트자 가끔 밤새 편집할 때 저의 친구가 되어주는 아이들인데요. 원래는 항상 노트북을 앞에다가 두고 밥도 먹고 집안일도 하고 했었는데 확실히 노트북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리 차지도 별로 안 해서 설거지할 때 옆에다 놓기도 편하고 밥 먹을 때 식탁에다가 올려놓고 먹기도 편하고 너무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뭐 거의 드라마롱의 이 단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다른 어플들은 워낙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이제 장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 이게 노트북보다 훨씬 더 휴대성이 있는데 노트북 기능을 거의 다 합니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는 이상 노트북에서 하는 작업을 여기서 대부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강의 필기하기에 너무 적합한 사이즈고요. 전공 서적 되게 두꺼우신 분들은 북스캔 업체에 맡겨가지고 여기 다 넣고 다닐 수가 있고 또 프린트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취급하시는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분류를 해서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훨씬 깔끔하게 보관하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정말 대학생분들한테 강추. 그리고 미대생분들도 3D 프로그램 같이 좀 무거운 것들을 돌리지 않는 이상 이 아이패드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 스케치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보여드려도 뭐 컨펌 받은 다음에 피드백한 부분만 바로 수정을 해서 보여드리기도 좋고 실제로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아이패드로 바로 드로잉 해가지고 채색도 하고 색깔도 바로 바꿀 수 있고 교수님한테도 보여드리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쩌면 그때 아이패드병이 시작된 걸 수도. 그런 전공 수업이나 작업할 때 그림 그리고 메모도 하셔가지고 쓰시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또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 되면서 사이드카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게 이거를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듀얼 모니터처럼 이렇게 놓고서 편집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사용을 하진 않기는 하는데 이것도 잘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편집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IT 유튜버들이 이 사이드카가 나왔을 때 정말 열광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은 애플끼리만 호환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 어플 활용법 보여드리면서 요거의 장점은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 진짜 너무 큰 단점이 있는데요. 이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가격. 이 기본 옵션만으로도 엄청 비싼데 여기서 용량 추가하고 와이파이에서 셀룰러로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가격이 확 뛰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또 액세서리 욕심이 계속 생겨요. 그렇게 애플은 부수적인 지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가격? 아이패드의 단점은 가격밖에 없어요. 결론은 한 번 생긴 아이패드병은 사야 치료된다. 아이패드병은 증상 완화는 있어도 구매 전까지 완치는 없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매수 중에 100만원 정도 투자할 돈은 있다. 사세요. 난 노트북이 있는데 여윳돈이 조금 부담스럽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니나 기본 아이패드 이런 시리즈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윳돈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사셔도 됩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요 아이패드가 뭐 저렴한 노트북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자기가 어느 직군에 속해 있느냐, 뭐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나 컴퓨터적인 작업을 요하는 게 많은 직군이다 하시면 노트북을 쓰시는 게 맞는 거고, 뭐 이동이 되게 잦으면서 좀 그림 그리거나 이렇게 적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시다면 이 아이패드가 훨씬 맞으시겠죠. 사실 아이패드에 그 스마트 키보드 같은 거 붙이면은 거의 노트북 정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만 아이패드에서 사용 가능하시다면 저는 아이패드도 노트북 대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훨씬 가볍잖아요. 사실 통장 요정으로서 이 거금을 들여서 이걸 구매한 거에 한마디 하자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 목적이 뚜렷하거나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뭐 메모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분명히 뽕을 뽑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거 일주일 동안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제가 하루 동안 평균 4시간 정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영상 보는 거가 꽤 차질을 많이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액세서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애플 펜슬 2세대. 저는 프로 3세대에 맞춰서 구매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애플 펜슬 1세대보다 확실히 그립감도 좋고 좀 가볍고 여기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서 충전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기 제가 붙여놓은 필름은 신사 힐링쉴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그냥 기본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필름 비교 같은 거는 워낙 다른 IT 유튜버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걸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이 케이스까지 바로 구매를 해서 끼워놨는데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삼각형 만들어서 세워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 뒤에는 살짝 반투명 그리고 로즈골드 케이스인데 살짝 때가 탄 로즈골드라서 저는 요즘에 랩노? 어머 랩노랩 화장품 브랜드네? 요거 조금 더 사용을 하다가 랩시나 오펜트 같은 다른 브랜드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놓으면은 필기할 때 좋은 각도도 나와서, 근데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3단으로 접혀가지고 이렇게 자석으로 붙고 열면은 바로 화면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우치는 브런치 브라더 건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이 식빵 케이스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뭔가 귀여운 아이패드 케이스 찾으시면 보통 이거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발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 블루투스 키보드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를 한 건데 프로언니 영상 보고서 뽐뿌가 와서 고민을 하다가 칼리아님이 이 블루투스 키보드 4종을 리뷰하신 게 있어요. 그거 보고서 확실히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가격이랑 휴대성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고 좀 더 가벼운 이 1세대 버전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부드럽게 열려요. 그래서 이걸 열자마자 이 아이패드랑 한번 연동이 되어 있었으면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상태로 바로 치면은 아이패드에서 쳐지고요. 다 폈을 땐 요 정도 사이즈? 제 손이 진짜 작은 편인데 요렇게. 근데 손이 작은데도 오타가 꽤 발생하는 편이어서 남성분들이시나 손이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기 아이패드 말고도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이 다른 것들도 3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누르면 충전 잔량도 표시가 되고 이 딜리트 키가 너무 작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확실히 아이패드에 손으로 토도도독 치는 것보다 타자로 치는 게 훨씬 빠르긴 하더라고요. 거의 이게 무게가 이 핸드폰만큼 가벼운 느낌이고요. 이렇게 접고 다니면 진짜 손바닥 하나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로 굉장히 긴 문서를 오랫동안 작성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저같이 계속 들고 다니면서 가끔 펴서 쓰고 다시 닫아서 넣고 하기에는 정말 좋은 휴대성에 가격도 나쁘지 않고 전문적으로 쓰지 않을 거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추천. 기타 뭐 애플 펜슬 케이스나 요런 펜슬 꽂이, 변환 젠더 같은 거는 전에 타오바오 하울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펜촉 팁은 제가 먼저 이 케미코지로 잔뜩 사놨는데 이걸 제가 처음에 쓸 때 잘못 잘랐는지 사용감도 너무 구리고 계속 빠지는 것도 짜증나고 해가지고 안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 타오바오에서 샀던 펜슬 팁을 진짜 강추를 했던 건데 요거는 제가 너무 꾹꾹 눌러서 쓰는 건지 아니면 좀 오래 써서 그런 건지 요 실리콘 앞부분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요렇게 쏙 들어맞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필기감이 너무 좋고 이 모양도 별로 구리지 않고 예뻐가지고 다음에 또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한다면 이걸 쟁여놓을 생각이고요. 남은 게 그닥 많지 않고 좀 아까워가지고 그냥 집에 많이 있으니까 케미꼬지를 다시 잘라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잘 잘랐나 봐요. 필기감이 괜찮더라고요. 여기 조금 구리긴 하지만 사이즈도 딱 맞고 아 이렇게 잘라서 쓰면은 정말 좋구나 이래서 케미꼬지가 유명하구나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운 좋게 얻어 걸린 거라서 어떻게 잘랐는지 모른다는 게 함정. 자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 액세서리까지 다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드디어 이 문의가 많았던 아이패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저는 사실 삼성 덕후고 애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로 활용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